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배논. 대전 하신다는 그분이 전에 그분인 건가요? 키읔 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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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키읔 비읍 비읍. 잔나님 있을 때 제가 아프리카 방송할 때 경님이랑 킹 오브 역사상 가장 더럽고 치열한 전쟁을 했죠. 저랑 경님이랑. 근데 잔나님 반전 알려줄까요? 저보고 지금 경님이랑 친하다고 경님이와 배로는 짜돌려야 한다. 거의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너무 친한 척 하지 말자고 했는데요. 경님이랑. 넌 재능이 없어. 경님이랑 오늘요 너무 띄워주지 말자고 했습니다. 둘이 친하다 그러면은 싸잡아 까니까 좋은 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경님이한테. 형은 재능이 없어. 형은 씨발 사실 개새끼야. 이렇게 해줘. 차라리 우리 둘을 위해서 그게 좋을 수도 있어. 경님아 오늘 우리 둘이 서로 좋은 말 하면 안 된다. 조심하자. 서로 좋은 말 하면은 악당끼리 같은 편이라고 더 까인다 우리 둘 다. 어그로 몰려와도 돼요. 어차피 채팅 안 보일 겁니다. 채팅 어차피 안 보일 거고요. 여러분이 멘탈 관리 잘하셔. 저는 어차피 채팅 안 보일 거니까.
다리가 Yeah!
아무 문제가 없어서 다행인데, 녹색 퀸이 나와서 다행인데. 녹색 퀸이 나왔는데 쉴 때 잠깐 핑 변했어요. 녹색 퀸이 나오고 있어서 몰랐네. 일단은 네. 2대 1 상태에서 그럼 어쩐지 나도 야마 대공 치는 게 뭔가 느낌이 더 빡세더라. 내가 경림이한테 긴장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뭐가 어렵지? 근데 노랑핑으로 변한 상태에서 야마 대공을 치려고 하니까 그랬나? 아무튼 서로 몰랐습니다. 저랑 경림이랑 서로 모르다가 지금 제가 봤어요. 일단은 기왕이면 올타임 녹색핑으로. 중국인가 한국인 대전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네요, 제가. 네. 제가 1점 앞서고 2대 1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시 끌게요. 아이고 참. 경림이 잘한다니까. 마이크 끕니다.
Woo!
지금 스코어가 5대4 맞죠? 네, 오케이요. 아, 흐름 일부러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잠깐 뭔가 헷갈릴게. 다시
Yeah!
Yeah.
Okay.
가리가 Fuck out of here!
Let's go!
형님이도 잘하고 아니 그냥 내가 뭔가 못해서 상대가 다 어려워. 모든 상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상 그냥 원래 못하는 건데요. 구파를 하는데 이상하게 모든 상대가 어려워요. 저는 이렇게 노흑전을 꼬룩으로 이긴 후에 구파를 며칠 놓고 다시 돌아가 봤는데 모든 상대가 어려워요 갑자기. 그리고 정형이 류 존나 잘 잡네. 역전 각이었는데 역전패 각이었는데 일단 아 쿠사나키 고생했다. 경림이가 제 클락이 야마보다 낫대요. 근데 지금 공격도 자신 없고 방어도 자신 없어요.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조금 더 단단하게 해보겠습니다. 경림이전 하라고 할 때 뜨끔했어요. 아 나 요새 내가 경림이 잘할 텐데 질 수도 있겠다 솔직히 그 생각했어요. 근데 크로로님의 뭐냐 아까 그 7개명? 유튜브에 편집자님이 또 7개명이라고 쿠로노 7개명 지키기 위해서 바짝 해봤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도 이겨보자 하고 경림이한테 9대9까지 쫓아왔을 때 아 우리 이 방 시청자님들께 석고대죄하고 바로 오늘 네임드전 한 5개 뛰어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새 그 정도로 자신이 없네요 제가. 아 지겠다 경림아 졌다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했어요 진짜. 이러면 무조건 지거든요. 이런 생각이면 무조건 져요 진짜로. 근데 요새 왜 이렇게 예, 오늘 네임드전 달릴 거예요. 중국 네임드들이랑 연습 좀 하고 왜냐면은 너무 못해요 요새 제가. 자신이 없어. 경림이가 오히려 돈에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부파이 씨 하던 남자가 경림이랑 또 종종 해요. 경림이랑 페누룸 TV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